안녕하십니까. 네츠코리아의 김동수 부장입니다. 저희는 독일의 140년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의 국내 지사입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 분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그 열분석 설비라고 해서 각종 열 관련된 열 분석 관련해서 그열 용량이라든가 팽창 개수라든가 이런 쪽을 측정하는 분석 기기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국내 그 유수의 국공립 연구소 쪽에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쪽 사업 분야는 고점도 제품을 정량으로 이송해 주는 모노 펌프 쪽 사업 분야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 사업 분야는 건식과 습식의 그 분쇄 분산 혼합 쪽 관련돼서 국내 그 첨단 사업 분야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쪽 코리아캠 전시회에 참석을 하게 돼서 저희 사업 분야를 보다 좀 넓은 분야에 좀 소개를 드리고자 저희가 참석을 했고요. 이쪽 관련돼서 저희 주요 설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쇄 분산 혼합 쪽 설비 중에 요 설비는 습식 분산 설비로 할수 있겠습니다. 파인 그라인딩 쪽의 설비고요. 지금 나노 사이즈를 전용으로 만드는데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설비입니다. 작은 비드 사이즈를 산정을 해서 나노 사이즈까지 입자를 분쇄하는데 지금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설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쪽은 저희 건식 분쇄 설비입니다. 사업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이제 전자 재료라든가 배터리 쪽의 어플리케이션에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처음에 닿는 쪽이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설비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배터리 쪽에 활물질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는 주 설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사업 분야 중에 고점도용 제품을 정량으로 이송해 주는 펌프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저희 개발된 펌프고요. 로타리 로브 펌프라고 합니다. 내부 구조는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스테인리스 스틸 로터와 안에 제품 접합부가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서 공급이 될수 있겠고요. 용도에 따라서 스테인리스 스틸뿐만 아니라 EPDM이나 PDFE 정도의 재질을 처리를 해서 내화학성을 높여가지고 공급할 수 있겠고요. 디자인 자체가 전체 호리젠탈한 공간을 많이 차지 않도록 컴팩트하게 디자인을 했고요. 구동부 역시 기아 타입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벨트 구동 방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설비의 비용이라든가 단가를 줄일 수 있고요. 또 공간과 유지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최신 설비고 상당히 경제성을 높인 그런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네츠 그룹은 세 개의 사업 분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츠 코리아는 최초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지사에서 세 개의 사업 분야를 다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시장에 서로 관련된 사업 분야들을 한 곳에서 같이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이번 전시회처럼 여러 사업 분야가 이렇게 같이 만나는 이런 장소일수록 저희가 이제 그런 유저들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업체들과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런 좀 장을 좀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더 좋겠고요. 국내 사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